안녕하세요. 행복한 꽃 현아다육입니다. 아침에 제가 오전에요. 여러분들께, 다육이 키우기 정말 힘듭니다. 라고, 또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보내드렸는데, 저녁에 이제 와서 다육이를 살펴봅니다. 항상 하는 일이지만, 제가 영상 이제 올려서 여러분들께는, 오전에 하루에 이제 하나씩 이렇게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데요. 오늘은 오후에, 저녁 때도 왔습니다. 다육이 상태 이제 보러도 왔지만 상태를 보러도 왔지만 물고픈 아이들이 너무 많아 보여서 위로 상면으로는 주지 않고 저도 겁쟁인가 봐요. 위로는 도저히 물을 줄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침에는 너무도 마른 러블리 로즈 다육을 제가 이제 관수통에 넣었어요. 넣었는데 지금 와서 살펴보니까 가운데, 그러니까 생장점 부근의 입장을 보니까 거기에 좀 물을 먹었어요. 살짝 먹었는데, 다육이들이 너무 물이 고프니까, 빨리 그 흡수를 못 하는지 아직도 쭈글쭈글 해서요. 그거는 내일 아침에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현재는 관수통에서 뺐습니다. 빼서 지금 다 그늘에, 바람이 시원한 그늘에 보관을 했고요. 내일 아침에 아이들의 입장이 펴지는지 아니면 그대로인지 살펴보고, 그 이후에도 어떤 모습으로 입장들을 펴줄 수 있을지 아니면 그대로 계속 그대로 있을지 아니면 비가 와서 빗물을 맞췄을 때 또 변화. 다육이들의 이제 물음병이나 세균병은 오지 않은 건데 지금 물을 많이 말렸기 때문에 힘을 못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래서 내일까지 좀 지켜보고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또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요 물을 상면으로는 못 주고요. 어떻게 할 거냐면 바닥에 물청소를 할 거예요. 물주는 물호수죠. 물호수인데 이렇게 바닥에 제가 바닥을 만져봤어요. 근데 위에 이렇게 보시면 차각막이 설치되어 있는 이 바닥과 이 바닥을 이제 손으로 이렇게 만져봤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거의 없는 고추밭이에요. 저희 집 그냥 이렇게 노숙이죠. 근데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꽤 납니다. 여기는 좀 미지근해요. 그래도 그 차근을 하니까 그늘이 지니까 바닥은 그게 그 직광으로 햇볕을 닿지 않는 부분은 그렇게 높지 않는다는 걸 안타는 것을 지금 와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거 보시면 여기는 뜨겁고 여기는 미지근합니다. 이쪽 부분은. 그래서 지금 그 밑으로 물을 뿌려주는데요. 이제 위로는 못 줍니다. 밑으로 이제 물을 뿌려주고 물청소, 바닥 물청소를 좀 해서 열을 식혀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무래도 바닥에 열기가 있으니까 물이 빨리 증발이 될 거예요. 위로. 그러면은 이 공중으로 날아오는 습도를 다육이들이 먹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이렇게 간접적으로 지금 물을 주는 모습입니다. 간접적으로 이렇게 물을 뿌려줍니다. 지금 하우스 밑에도 이렇게 물청소를 해서 다육들이 조금이나마 수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요. 이게 효과가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있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뿌려주고 있는데요. 이쪽에 지금 보시면 여기는 이제 차각막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그런 지금 바닥에 콘크리트 바닥이고 여기에는 지금 차광이 이렇게 휘어진 그 다육들 밑에 있는 이런 바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물을 너무 주고 싶은데 겁이 많아서 해나다의 겁쟁이라서 물을 못 주고 있죠. 대신에 이렇게 바닥으로 물을 뿌려줍니다. 살짝 뿌려주고요. 공기 중에 이제 습도가 위로 이제 오를 거잖아요. 마르면서 보시면 한 10분 정도 있으면 다 말라요. 그러니까 물이 수분이 다 말라요. 바닥에 있는 수분들이 다 말라서 위로 이제 증발을 하기 때문에 이 바닥에 이 밑으로 이제 물을 뿌려주면 공기 중으로 수증이 날아가면서 다육이 뿌리에도 다육이가 좀 물을 먹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에 조금 이렇게 조심스럽게 바닥에 물을 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걱정을 많이 하니까 우리 구독자님께서 댓글로 지금 다육이 분들 이제 키우시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옥상에서 키우시는 분인가 봐요, 그분도. 그래서 바닥에 저녁마다 물 청소를 해서 바닥에 물을 뿌려주니까 그렇게 물마름을 호소하지 않더라. 자기들이 물 달라는 소리를 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댓글을 받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 지금 제가요,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님 분들의 말씀대로 도움을 많이 받아서 말씀대로 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제가 모르는 부분 이렇게 키우면서 제 경력이 짧잖아요. 뭐 10년, 20년 된 것도 아니고, 이제 겨우 5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께 이렇게 제 경험담과 함께 예쁜 다육이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소개를 해 드리면서 다니고 있는데, 제 지식이 짧으니까 경험 부족으로 인해서 저도 이제 어떻게 해야지 이제 고민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여러분. 좀 답답하신 면도 있을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모르는 부분, 그런 게 있을 시에는 바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짧게 여러분들께 제가 물을 너무 주고 싶으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닭이들의 물거품 좀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영상에 담아 봅니다. 짧은 영상입니다. 오늘은요, 화요일이에요. 화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7시가 다 됐는데, 지금 아직도 날이 이렇게 환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해는 들어갔어요. 해는 들어갔고, 이제 뉘엿뉘엿 해가 지고 있고, 이제 깜깜해지겠죠? 조금 한 10분? 20분 정도만 있으면 아마 어둑어둑해질 겁니다. 또 저녁 식사도 맛나게 하시고요. 오늘도 시원한 저녁, 맛난 식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행복한 꽃 해나다육이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주니까 다행이네요. 바람이 이렇게 불어줍니다. 펄럭펄럭거리죠? 바람이 많이 있어요. 다행이에요. 지금 벌써 이렇게 바닥은 이렇게 말라가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말라가고 있습니다. 금방 마를 것 같습니다. 바람도 불어주고 바닥도 미지근하고 뜨겁고 그러니까 물을 뿌려줘도 금방 수분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바닥에 물을 뿌려주면서 저는 저쪽 많습니다. 여기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그래서 물을 다 뿌려주고 조금이나마 공중습도 좀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꽃 해나다육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